네, 원구성 법정 시한이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22대 국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원해서 개혁과 민생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상을 거부하고 도망만 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 눈치만 보다가 헌정사상 가장 큰 총선 패배를 한 여당이 아직도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국회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6월에 임시회의를 집회할 수 있고 회기 중에는 한주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거부와 시간 끌기로 임시회 운영이 늦어지게 되면 국난 극복을 위한 대정부 질문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편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완료하고 임시회 또한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탄난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고 위기에 놓인 외교 안보를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최혜병 순직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잡으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22대 국회의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라. 이 명령을 받들기 바랍니다. VIP 경로, 세 차례의 통화 기록, 대통령의 지시 등 수사 개입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는 힘없는 강아지가 호랑이와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검으로 대등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에도 없는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탐사 자원량은 그릇의 크기입니다. 140억 배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발표한 것이고, 실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고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마냥 장밋빛 발표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성급한 발표를 한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포항 앞바다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제주도 남쪽 칠광구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 일본이 공동개발 협정을 종료하고 칠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중국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헌법이 정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